오는 2027년에는 전기차 생산 비용이 내연기관차보다 저렴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. 시장 조사업체 가트너는 전기차가 생산 비용을 낮추는 새로운 제조 방법 덕분에 2027년이면 내연기관 차량보다 평균적으로 생산 비용이 더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가트너는 전기차 업체들이 중앙 집중식 차량 아키텍처 도입과 제조 비용과 조립 시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기가 캐스팅 도입 등 생산 비용을 단순화하는 혁신을 이루고 있는 점을 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. 다만 이런 제조공법이 도입되면서 부분적으로 수리 비용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며 생산 비용 절감으로 인해 수리 비용이 비싸지면 소비자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.